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가죽 나물, 그러니까 참죽 나물이라고 하는 건데요. 온나무 잎이랑 같이 생긴 겁니다. 저희는 어릴 적부터 가죽 나물이라 불렀기 때문에 그게 잎에 붙어서 제가 가죽 나물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참죽 나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구독자님이 며칠 전에 신청해 주셨는데 고추장 무침. 초고추장 무침을 하거든요. 근데 시판하는 초고추장으로 무쳐도 되기는데요. 근데 그게 신맛이 너무 강하니까 저는 신맛을 조금 줄인 고추장 무침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오늘 요거는 저는 반 단위고요. 한 250g 정도 됩니다. 먼저 씻었습니다. 먼저 다듬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보면 보드라운 게 있고 억센 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 속에서 나온 보드라운 거고요. 자, 요게 속 가지고 이 겉가지거든요. 겉가지는 좀 질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건 확인을 하셔서 뭐 드셔야 돼요. 딱 꺾어보면 좀 나무처럼 딱딱하게 느껴져요. 씹어보시면 알아요. 저는 좀요 끝부분을 좀 떼내고 요것만 먹겠습니다. 뚝뚝 끊어놔도 됩니다. 여기 보드라운 거는 줄기도 그냥 다 먹을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큼직하게 이렇게 잘라두겠습니다. 속까지는 부드러우니까 그냥 다 먹고요. 겉까지는 요 끝부분만 좀 떼내겠습니다. 보시고 하시면 돼요. 잎이 보면 표시가 나요. 잎도 크고 좀 억세 보이거든요. 특히 장아찌 같은 거 만드실 때는 이 곁가지를 쓰시면 좀 질긴 게 많기 때문에 요거 질긴 부분은 버리시고 보드라운 부분만 쓰겠습니다. 이거는 굵어도 부드러워요. 이렇게 뚝뚝 잘 끊어지거든요. 이렇게 가죽이라고 하는 이 참죽 나물이 좀 향이 좀 강해요. 그래서 호불호가 좀 있어서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지만 좋아하시는 분은 되게 좋아. 보면 억센 잎은 표시가 나요. 그래서 너무 억센 거는 자, 잎만 떼내고 줄기는 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양념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고추장인데요. 제가 이렇게 한두 스푼 떴거든요. 근데 제 고추장이 좀 색이 까매요. 그래서 좀 고추장은 좀 줄이고 이렇게 고춧가루를 좀 써보겠습니다. 고춧가루를 한 스푼을 더 넣고요. 진간장입니다. 두 스푼 넣고 올리고당입니다. 물엿도 괜찮고요. 이거는 조금 단짠하게 할 거기 때문에 세 스푼 넣습니다. 저기 참기름 한 스푼 넣고요. 장아찌를 하시고 싶으면 요 양념을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저는 여기다 이제 무침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식초를요. 저는 두 스푼만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섞어서 무쳐준 다음에 마지막에 통깨를 이렇게 좀 뿌려주고요. 자, 이렇게 하면 다 됐습니다. 초고추장 무침. 이게 좀 맛있습니다. 향도 진하고 좋습니다. 깜빡하고 마늘 이렇게 다져놓고는 깜빡했습니다. 마늘을 한반 스푼이나 한 스푼 정도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마늘 넣는 거를 깜빡했습니다. 마늘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더보기란에 레시피 정리할 때는 마늘 같이 적어놓을게요. 꼭 마늘 넣어서 무쳐주시면 돼요. 아주 맛있는 가죽 나물, 참죽 나물입니다. 어릴 적부터 고추장으로 무쳐서 많이 먹었거든요. 여기 요런 줄기 부분 있죠? 요게 좀 수분이 빠지면서 좀 찔겅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맛으로 드시면 돼요. 되는데 좀 어떨 때는 너무 나무같이 느껴지기도 하니까 그건 감안해서 드시면 돼요. 짭짤하게 해놓으시면 뭐 1년 이상도 가니까 그렇게 장아찌로 하셔도 됩니다. 금방 무쳐놓으면 이런 나무 같은 요런 줄기도요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온나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순을 가지고 이렇게 드시거든요. 염증 치료에도 좋지만 이게 살아있는 천연 구충제라고 합니다. 몸속에 벌레 다 잡아줄 수 있습니다. 다 드시고 남으면 이렇게 통에 꾹꾹 눌러서 냉장고 넣어두시면은 물도 좀 생기지만 여기에 장아찌처럼 드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달 이상 뭐몇달 드셔도 끄떡없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